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까막눈 뭐야? 약발은 입약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특집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토피 복용약이 있는데 아토피 때문에 복용하는 약품 계속 써도 되냐, 계속 먹어도 되나 정말 걱정 많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가려움증과 아토피 저자 쇳소리 이은규 약사입니다. 아토피 의약품 먹느냐 관련해서도 정말로 많은 풍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걱정하지 않고 속지 않는 법 뭐가 있을까요? 네, 아토피 복용약은 독하다는 풍문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듣죠 우리가. 사실 모든 물질 복용약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일반 제품이 됐든 그런 물질들은 잘못 사용하면 독입니다. 그 중에 제대로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 주는 것을 약이라고 부르죠. 아토피 복용약이 결코 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용량과 시기,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좋은 약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독한 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한 알레르기 조절제가 사람을 졸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조금 그쵸. 힘 빠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토피 약들 중 아토피 조절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가렵게 만드는 물질을 조절해서 덜 가렵게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것이 치료약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조절과 치료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죠. 알레르기를 조절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덜 가렵게 해서 덜 긁게 하니까 치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네. 이러한 의약품들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의 큰 분류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분류를? 예. 네. 자기 몸의 주인은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네. 면역조절제, 항진균제, 항생제, 오메가6, 뭐 이 정도 치료제가 처방이 정도. 그렇죠. 네네네. 치료제가 처방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에 속하는지, 왜 복용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조제 약사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 처방 의사들에게도 왜 처방하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그냥 설명해 주겠겠니 하고 기다리시면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요새는 이제 팀 의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약의 전문가 약사, 진단과 처방의 전문가 의사, 그리고 자신의 몸의 주인이자 자신의 몸에 대한 전문가 스스로가 함께 치료의 동반자 팀이 되어야 이런 만성질환, 아토피 같은 것을 좀 잘 케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우투. 약은 한 컵의 물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복용법이 하루 한 번인 경우가 많아요. 싱귤레어 같은 것들이 하루 한 번이죠. 그렇죠. 시젤도 그렇고. 그렇고요. 네, 하루 몇 번인지 제대로 설명을 듣고 복용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이게 뭐야? 내일 만나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